광주 서구의 한 재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입원 환자를 확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한 A씨가 최근 의료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서구 보건소를 찾아와 학대를 목격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해 간호 기록 등을 확인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